2020년 12월 14일 오늘 새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는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정신적인 피해, 문화적인 피해까지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왜 거룩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이고 라는 의미는 의복을 단단히 준비해서 입고 허리띠를 조이고 출발할 태세를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것처럼 경계 태세를 취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변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혹독한 시련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로 인한 환란과 시련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혹시 나의 교만으로 우상 숭배를 하듯 주님을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환경에 빠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계하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돈이라는 것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땅의 모든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이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작은 공간만 있으면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곧장 뒤이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안에 악의 뿌리를 뽑고 평안에 매는 줄로 허리를 동이고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였듯이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뜻은 완전히 더할 나위 없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끝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줄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를 소망하며 끝까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져다 줄 은혜입니다. 끝까지 바라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에 주시는 은혜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재림 때에도 부어주실 것이지만 현재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주어져 있고 현재에도 계속 주어지는 은혜, 이것이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환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에서는 환란이 오면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5절 말씀을 우리는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둠으로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거룩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을 찾게 하시고 거룩함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어려워진 생활로 인해 감사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오니 넘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을